겟레디 쇼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이클입니다. 아, 저희 이제 그 오랜만에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는데 저희가 되게 강렬하게 춤을 많이 추면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뛰어든다 약간 그런 모션을 굉장히 강요하기 위해서 진짜로 뛰는 모습을 안무에 넣어보도록 했습니다. 내를 끼면서 이제 눈이 멀어도 나는 너한테 빠져있어 좋다, 너한테 뛰어들겠다 이런 장면이고, 날카로운 것들에게 이제 약간 박히는 그런 아픔일지라도 나는 괜찮다 이런 걸 좀 표현하고 싶었어. 넌 나를 뜨겁게 정신 못 차리게, 넌 나를 날개도 없이 하늘을 날게 해. 세 번 뛰어요 저희가. 그렇죠. 진짜 뛰어가는 모션을 저희가 춤으로 담았습니다. 네. 어디가 제일 좋아하세요? 뛰어들게 네가 불길이라면. 이제 안무가 굉장히 주된 뮤직비디오여서 그 안무들이 이제 좀 되게 멋있게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안무를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가 나를 벼락 끝에 세운다면 알고 싶다면 떨어질게. 아이 네가 나를 어둠 속에 가둔다면 피곤했다면 누가 묻게. 어떤 자극적인 자극보다 자극적인 자극. 널 위해서라면 사는 것도 생각보다 무섭지는 않아요. 되게 재밌네요. 한 번 더 한다 그래도 재밌, 신난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예쁜 장면을 편집해서 이제 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진한이 형이 항상 이렇게 와서 개인 씬 찍을 때마다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것 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하면 멋있겠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주니까. 안무 화이팅! 모든 게 완벽했다. 뛰어들게 네가 불길이라면 나는 따뜻하다면. 노란 세상 안에 갇혔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액자 안에 갇힌 진한이의 모습. 나는 부드럽다면 몸 던질게. 굳이 다치면서라도 같이 있고 싶은 같이 있는 사람. 예진 유리와 꽃들의 조합,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공간 내 머물고 싶은 사람. 뛰어들게 네가 불길. 너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뛰어들겠다 라는 컨셉이 가장 짙게 묻어있는 그런 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벽을 좀 두시거나 이렇게 좀 역동적인 동작이 많습니다. 아, 좀 부담스럽네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뛰어들게라는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뛰어들 텐데 재밌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